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G2파워입니다. 최근 한수원이 폴란드 전력공사와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신규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후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의하면 원전 건설 사업 발주를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폴란드 기후환경부 총리는 1차 원전 건설 사업자를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하고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는 한수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1일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와 민간에너지회사 제팍이 한수원과 원전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이 이유인데 여기 한 가지 리스크는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 건설 이후에 기술 이전을 제안했는데 이는 미국이 경계하는 상황이고 지난 21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 협력으로 인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협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리스크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제 증시 톱10에서 토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10월 20일 상한가 이후에 어제는 장중에 9% 이상 하락을 하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4.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16%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봉상 보면 장중에 8,200원까지 한번 10시 이후에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900원, 목표가는 11,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G2파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